빙 걸려가 잘라냈습니다. 와, 피가 원래 제일 많죠. 공수는 못 떠가고. 예. 2층짜리나 3층짜리 뭐 홀레가 또 하루 뜨 늦게 뜨더라도 뭐 뜨가야 이게 피해를. 아, 결국엔 통째로 이거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뽑아가 뿌리까지 뽑아내고 뭐. 그렇죠. 어디가 하라면 한해 놀라가지고 내년에 쓰니까 우약하고. 내년에 매형 대충 한번 심을 거라요. 지금 일에 많이 발생한 지가 한 몇 년 만이래요. 4년부터. 이 정도 한 것도 한 몇 년 됐어요. 한 15년, 20년 가까이 되겠지. 아, 아깝다 그죠. 주름 큰 거지. 그거는 저 한 30, 한 4, 5년 안 되겠네. 아, 구름 이거요. 밭 전체요? 20폭이요? 근데 지금 원래 이렇게 빗자루병 걸리는 게 나무가 몇 주 돼요? 100주 같으면, 와, 이거 엄청난데요. 어떤 사람은 안 피지내고, 도지 사람은 안 피지내고, 들었는 과제에는 또 개하는 거는 개하는 있긴 해. 예. 이제 열매 따먹는다고, 예. 피단하고, 그 사람도 가, 도지 마이산을 나가두고. 예. 가지고 그런 게 좀 섞여야 돼. 요거 한 몇 년씩 됐어요? 요것도 한, 한 5년, 6년, 5년 됐어. 대추가 참 잘 안 크긴 잘 안 큰다, 그죠? 와, 원래 피해 많다, 그죠? 해보니까 한 1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. 한 10년 넘게 오갈 없대요. 작년부터 살살까지. 아, 그러면 약 한 20년 가까이 만에. 15년에서 20년 사이 만에 지금 빗자루병이 좀 번진다, 그죠? 원래 비도 많이 오고 생산량도 많이 줄었죠? 작년 비하면 얼마나 줄었어요? 보통 한 50% 줄은 보통 줄었고. 네. 뭐 좀 간 사람들은 한 70%, 한 30% 줄고, 안 그러면 먹어서 먼지는 사람들은 다고 내피는 사람들도 있고. 와, 그럼 한 개도 못 땄단 말입니까? 그래, 저도 다녀보니까 원래 뭐 1000상자 딴 사람 200상자 땄다 하더라고요. 우리도 원래 다 땄는 게 작년 한 반도 못 땄는데. 여기 그나마 그래도 배수 잘 된 땅에도 그렇다 그죠? 비가 오늘 원케 맞았잖아요. 비도 오고 작년보다 당도도 없고 대추 같아. 그렇죠. 비가 원케 많으니까 당도도 좀 떨어지죠. 나는 작년에 직초만 7월달에 팔고. 예. 원초 그거는 작년 거 나왔더니 작년 기도. 예, 별초 같은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. 왕초. 예. 별초는 그저 요만한 기고. 예. 왕초는 요만하다. 예, 왕초요. 왕초 엄청 비싸대요. 예. 그래, 그런데 그 해양 왕초 나왔다. 그런데 유목이에요. 그래, 나는 원래 작년 거까지 한 7세 더 받아. 담도 있어 나는. 그렇죠, 그렇다 그죠. 아이고, 농사 고생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원래가 농사 짓기 제일 힘들었죠. 그렇지. 다른 사람들은 나는 직접 덜 맺는다고 일찍 안 연결한 사람들, 뭐 9월 13일 기계 대고 터는데 나는 요 뭐고 그 좀 녹병 약 쳤는데. 아, 그래요. 9월 말 때가 땄나. 아, 그래요. 그래, 당도가 있고 무게 있다. 그렇다 그죠. 맞으면 아, 또 원세 파크 골프 원세 연습 한다고 이어서 저도 까치가 그 이 크네. 아, 까치가 이거 물고 왔어요. 뭘. 아, 까치가 공을 물고 왔다 하네요. 밭에 막 공 갖다 놨네요. 이야. 아, 원래 농사하신다 고생 많았습니다. 내년에 좀 비 좀 적게 오면 좋겠습니다. 농민분들이 너무 고생 많습니다. 여기 사람들 대충 농사 좀 크게 하십니다. 아이고, 예물세. 빗자루병이 또 한 15년 만에 또 좀 번졌다 하네. 이 농사가 참 이렇습니다. 쉽지가 않아요.
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배수가 좀 잘 되는 땅이라 가지고요. 수확량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은 편이었어요. 자마테리라도 냄비는 그래도 요쪽은 요리는 피같지만 피맛 그 하늘에서 안 늘지만 예. 자마테리라도 바람 빠지고 이거 땡긴다. 그러니까요. 물이 쫙쫙 빠지잖아요. 예. 아니 요런데 요는 좀 여기 그래도 강 주변의 땅이라 배수는 잘 되는 땅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비가 원케 많이 해가지고 피해가 좀 있습니다.